갈래? 싱크. 오호이. 자, 어 뜨거. 소세지 추가하고 어묵 추가하고 치즈 3개 추가했어요. 어묵 2개 추가, 빈나 소세지 2개 추가, 수제비 2개 추가. 이게 매콤 블랙 닭강정이래요 여러분. 블랙은 아니고 그냥 닭강정 같은데. 간장 엄청 졸인 맛에 고춧가루 살짝 푼 맛? 치즈 추가는 역시 엿떡보다는 응떡이랑 신전. 손잡이 진짜 살짝 처음인 것 같아. 유기류하고 장어류 치즈는 저희 대표님이니까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네. 여기는 그래도 엄청 자주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 올 것 같아서 손이 그래도 톡 받았어요. 신인호가 추천해준 깨짤빵 저 좋아하는 거하고 이거 고로케. 이거는 맛있어 보여 산 거. 순대 매운 떡 매운 어묵. 여러분 순대 아니래요. 매운 어묵이랑 떡볶이래요. 취해가지고 그 잘못 말했는데 그 누가 그랬어요. 여기 보아스 에스컷. 오늘은 제육 하나 김치 하나 먼저 나온 여기 소금도 들어가. 이건 제육.
저는 지금 방산시장에 와 있는데요. 제가 옛날부터 방산시장을 가보고 싶었어요. 베이킹이랑 조리 도구들 막 이런 게 많으니까. 오늘 이따가 치과랑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약간 떠가지고 왔습니다. 가보실까요? 방산종합시장. 집에 디퓨저가 다 떨어져서 여기가 일랑일랑이랑 블랙체리 하나에 15,000원인가봐요. 커터랑 커터는 여기 다 있는데 우선만 없어요. 진짜 와 진짜 오징어 게임의 힘인가 이게? 아예 없어요. 아예 세기 스시 먹어볼까요? 이거 반이에요? 최단.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반보다 부드럽고 이런 느낌. 이쪽 방해야 되는. 김치볶음밥 역시 직접 만들어 먹어야 맛있어요.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로그 Whatever you want 신쿡